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 피격 공무원의 정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던 중에 유족 측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법원 청사 앞에 일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대준 씨의 형, 고 이대준 씨의 형인 이대진 씨가 자, 이 서욱이 나올 때 그래서 뛰어들어서 그게 적금 금지 라인인데 그 라인을 넘어서 이 XX야 이 서욱 이 배신자야라고 하면서 강하게 대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떠들어말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가족을 잃은 동생을 잃은 이 형의 마음이 분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그 혈육인데 그렇게 북한으로 강제로 본인이 이 그 납북했다, 월북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월북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런데 이 동생이 희생되고 그리고 시신까지 훼손됐는데 그걸 구하지도 않고 구할 시간도 있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왜 그렇게 우리 동생을 우리 가족을 이렇게 우리 국민을 국방부 장관이 구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정보를 관련된 정보를 싹 지우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게 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서욱에게 이 이대준 씨의 형인 이대진 씨가 강하게 지금 항의하고 그래서 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김상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욱 장관은 4시간여 만인 오후 1시 50분쯤에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자, 법원 청사를 나서는 서욱 장관에게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준 씨는 이 XX야 거기 서봐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 설치된 통제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대준 씨는 야 서욱이 이 XX야 이 배신자라고 하면서 재차 욕설을 하면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곧바로 법원 경비들은 이 씨를 막았었고 이내준 씨를 막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욱 장관은 이후에 검찰의 성합차에 탑승해서 서울구치소로 출발한 겁니다. 자, 이 현장에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자, 이내진 씨를 말리고 뜯어말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장면이 이내진 씨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서욱 마스크를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게 서욱.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레진 씨가 얼마나 속에 울분이 차 있으면 이렇게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는 서욱에게 이렇게 달라들었을까?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장관으로 있을 때는 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이 탄원서도 쓰고 해봐도 기다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직접 장관에 물러나니까 그의 재상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이제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법정 밖에서 이 내진 씨가 이렇게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자, 법원 청사를 나서는 이 서대진 씨 그 서욱에게 지금 이대진 씨가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오전 9시 40분쯤에 법원에 모습을 낸 서욱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이후에 법정에서 나온 뒤에도 혐의 소명 어떻게 했는가 또는 군사정보 통합 처리 체계 이 밈스라고 하는데 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고 표류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들어 있는데 그 정황에 적혀 있는 군사 정보를 싹 삭제했다. 그 삭제한 게 바로 서욱이 지시한 것 아닌가? 국방부 장관이 당신이 지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검찰은 서욱이 2020년 9월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 장관 회의를 전후로 해서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 하는 판단 그리고 배치되는 감청 정보 파일을 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해서 지난 18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월북했다는 이 판단과 정 배치되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걸 다 지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 국방부 장관 그 위에 있는 자
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또 그 외에 문재인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 혐의로 국방부 장관과 김홍이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금 오늘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심사를 하러 왔는데 마치고 나오는 순간 이대준 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라들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서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가 군 정보망으로 전파되고 있어서 배포를 제한했을 뿐 첩보 원문은 삭제한 것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서욱의 구속 여부는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서 이르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오는 22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서욱과 김홍희의 이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건의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드러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속이 된다면 그래서 법원도 이게 아주 중대한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이 표로 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걸 싹 지우고 그 없애버리고 자진 월북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법원이 판정을 해줄지. 자, 이걸 아주 예의주시하고 지금 검찰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진행이 되는데 김홍희는 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희도 이게 본인이 지금 자신 월북했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게 한자로 표시는 구멍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배에는 구명조끼가 없어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명조끼를 입고 갔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이 월북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쪽에는 구명조끼가 없고 슬리퍼가 하나 나와 있었는데 이 슬리퍼도 이대준 씨 거라는 어떤 증거도 없는데 자 슬리퍼를 뽑고 갔고 구명조끼를 입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게 자신 월북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구명조끼에 우리가 없는 한자어가 구명조끼에 적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거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 이게 바로 김홍희의 결정적인 자 이 증거 조작하는 의혹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유족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여기가 대한민국인데 북한도 아닌데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도중에 실종돼가지고 그런데 북한에서 발견돼가지고 그 발견되고 난 뒤에도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문재인이 보고하고 난 뒤에 3시간 동안이나 구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하지도 않고 문재인은 지시도 하지 않았다 하는 데서 지금 이 유족들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김홍희와 서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나오면 자, 이 사건 수사는 앞으로 바로 문재인 쪽으로 달려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한 말하자면 갈림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욱과 김홍희에 대한 영장 발부가 되면 쭉 앞으로 해서 자, 그 후에 노영민이나 또는 문재인에 대해서 자, 그때 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게 바로 직권남용 또는 이 권리 말하자면은 직무유기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데 유족인 이대준 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닌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선량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공무원을 이렇게 자신 월북으로 몰아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억울한 죽음을 만들고 고인과 유족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냐. 이렇게 오늘 이제 분노가 폭발해서 이 서욱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 오늘 영장실질심사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 처리가 큰 방향이 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